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귀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금 서귀포항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이 제주의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한라산이 북동풍을 가로막으면서 제가 있는 서귀포 지역의 경우는 바람이 비교적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그리 높지 않게 일고 있는데요. 태풍 카누는 중심 기압 965 헥토파스칼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7m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동남동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경로대로라면 내일 새벽 3시쯤 성산 동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제주를 통과해 내일 아침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폭우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간판 안전 조치 등 현재까지 소방본부로 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월파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되도록 해안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가까워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각종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